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미한 안보협의회를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가 다시 포함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진전에 따른 작전계획 수립 합의 등 억제와 방어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미한 동맹 유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동맹 관점에 대한 중요한 확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미군 감축 가능성 발언 등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 협의는 동맹의 가치가 중심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안심할 만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f you compare where we were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here are a significant affirmation of traditional U.S. views of the alliance based on shared principles and values and objectives rather than the transactional view of alliances that Trump had.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냈던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번 협의회는 미한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방위를 결정할 수 있는 연합사령부의 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key is the objectives and the strategy to achieve those objectives and how the ROC and U.S. governments are going to organize, train, equip the combined force to accomplish the missions of deterring attack by North Korea and if North Korea does attack, to be able to defeat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hat's what's really key and we focus too much on the outcome transition process. 군사안보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 논의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양국 협력에 매우 강한 인식과 견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 방침에 합의한 것은 실제 북한의 한국 공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Number one, it means that you've got to be prepared to defend against and deal with nuclear weapons by North Korea. And number two, it also means that North Korea may perceive that it now can control escalation and therefore may be more prepared to do provocations, limited attacks, use of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베넷 선임연구원은 다만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동맹의 힘에 대한 평가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어떤 조건을 평가하는지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지연전술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종전선언 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유럽대외관계청의 라인홀드 브랜더 한국 일본 담당 과장은 2일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종전선언이 북한 문제 해결에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지연전술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이 결정되기 전에 먼저 선결해야 할 과제와 조사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두현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그 자체로 안보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 등의 지위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유럽의회 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한반도 관계 대표단의 루카스 맨들 회장은 최근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나 종전선언 계획을 청취했다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종전선언의 촉진자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수구 이유주재 한국대사도 종전선언은 남북, 미북 대화를 비롯해 비핵화 협상과 연동돼 있는 만큼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럽연합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관계와 남북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유력 후보들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차는 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과 현상 유지가 한반도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국 동아시아 연구원이 2일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요 두 후보가 대북 제재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He believes that should work on a long-term engagement strategy toward Pyongyang by lifting, of course, the conditions-based sanction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cooperate to keep sanctions keep going to in order to enforce Pyongyang to back down.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두 후보 모두 외교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 접근에서 일치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했던 것처럼 이 후보도 미국보다 북한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과 결연을 시사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한 간 긴밀한 조율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와 중국의 제재 동참 등에서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낸다면 미국이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ou know, Washington was unhappy with this legislation that came out of South Korea criminalizing this propaganda leaflets balloon towards North Korea. For example, that's just another example.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be okay with that. Okay with Seoul being less muted about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or being more vocal about China's role in North Korea's sanctions violations. 수미테리 국장은 이어 남북관계 측면에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이 협상 재개에 관심을 보인다면 잠재적 기회가 올 수 있고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남북관계가 악화할 여지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We should ask ourselves here whether the declaration now amid the ongoing testing and his determination to keep his nuclear weapons and at the cusp of a leadership transition in South Korea is actually going to be sustainable. If this situation continues, the idea of crisis management through arms control instead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increasingly persuasive. That's something the DPRK may want to wait and see. 특히 수김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북한 정권 행동을 정당화하고 보상해주는 양보의 형식이 아닌 제재 압박과 인권 문제 제기, 영내 국가 결속을 통해 김정은에게 협상을 통한 생존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아 교수는 현상 유지가 반드시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가 부재한 상황은 남북 간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관련 당사국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들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4개 나라에 또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고 대다수 인구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통제하면서 기존의 경제적 제약 요건이 더 심각해졌으며 이는 필수 농산물과 인도주의적 물품의 수입을 크게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외국에서 필수적으로 수입해왔어야 할 곡물량을 106만 3천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러시아가 1년 넘게 북한에 휘발유 등 정제유 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7월과 8월, 9월, 10월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모두 0으로 적어 대북 제재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255배럴, 약 32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다고 보고한 것을 끝으로 매번 보고 때마다 정제유 공급량이 없다고 밝혀 1년 넘게 북한에 정제유 공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에 따른 대북 결의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유엔은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밀수 등을 통해 연간 상한선을 크게 초과해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인기 영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탄두 사랑과 국민의 생명권 침해를 냉소적으로 풍자한 뮤직비디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유튜브에서 2일 북한의 영문명인 노스코리아와 김정은을 검색해 최대 조회수별로 정렬한 결과 러시아 음악 밴드인 리틀빅이 만든 노래 롤리밤이 조회수 1억 4,285만 회를 기록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에 꽃을 바치고 키스를 하며 데이트를 즐기면서도 먹을 것을 달라는 굶주린 소년의 요청을 외면하고 무대 위 가수들에 대해 처형 지시를 하는 등 북한 독재자의 이중성을 비판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2위는 김 위원장을 강남 스타일로 풍자해 만든 뮤직비디오 김정 스타일로 조회수 1억 668만 회를 기록했는데 이 영상 역시 북한 주민을 우리에 가둔 채 끊임없이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북한 영문명인 노스코리아 조회수에서는 북한 열병식을 영국 밴드인 비지스의 음악에 맞춰 풍자한 영상이 4,142만 회를 기록해 1위에 올랐으며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은 영상은 총 30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VOA에 김정은이 21세기 독재자의 전형적인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풍자 영상이 인기를 끄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